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조경불로 하차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꽤 큰 도로인데도 한적한 곳이에요.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더니 현장 분들은 안 보이시네요. 지금 윙바디 한 대가 보이는데 도착할 것 같아요. 드디어 이거 현장 사장님 차도 도착하네요. 근데 이곳에서 하차해야 해서 이곳에 쭉 늘어놓을 것 같아요. 비록 왕복 4차선 도로이지만 차량 통행도 적고 또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해 주셨어요. 그 물건도 일반 보도블록보다 훨씬 가벼워갖고 작업하기 참 좋았어요. 뭐 이 정도면 정말 작업하기 좋지 않습니까? 양쪽에 신호수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또 시야도 좋잖아요. 안전하고 이렇게 작업해야 돼요. 같은 도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. 지금 보이는 저 앞에서 신호해 주신 분이 아주 잘하고 계세요. 제가 지게차가 일단 작업을 들어가면 차량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이쪽은 이 소장님 해주시는데 소장님 위치도 괜찮습니다.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셔갖고 차를 확실히 잡아주고 또 항상 차를 잡았다가 보낼 때마다 그 죄송하다고 인사를 꼭 하시더라고요. 그럼 좀 기다리더라도 이 차량 운전자분들이 기분 안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. 뭐 빵빵거리시는 분들도 없고 일단 도로가 한적하고 시야가 좋습니다. 아주 이거 어차피 운반할 것 같았으면 그냥 두 파레트씩 같이 놨어도 되는데 괜히 지금 한 파레트씩 놓고 있죠. 뭐 그거나 그거나 큰 별 차이는 없습니다. 몇 파레트 안 되기 때문에. 이제 하차는 다 끝났습니다. 요거 시멘트 두 파레트만 내리면 끝나죠. 요거 이제 하차 끝나면은 바로 운반 작업을 할 거예요. 마지막 팔레트 들어갑니다. 1톤짜리 한 대씩 싣고 왔네요. 이제 곧바로 운반을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으로 시멘트 한 팔레트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. 도로가 넓고 한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녀도 길이 막히지가 않죠. 이런 곳은 같은 도로라도 작업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. 지금 하차가 다 끝났는데도 아까 위에서 차량 통제하시는 분은 그대로 남아 계세요. 그래갖고 현재 제가 이런 식으로 가로막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차량을 통제해 주십니다. 물론 여기 좀 멀어서 그렇지만 좀 가까운 부분에서는요. 즉 차량들을 1차선으로 유도를 하고 계십니다. 그 저 위에서요. 우리가 공사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.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지게차가 발꽂이로 들어가면 저 위에 차량을 통제를 해주고 있어요. 그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. 아주 모범적인 저 현장입니다. 이것은 그 소장님이 아주 진짜 매너도 좋으시고 일머리 잘 하시는 거죠. 안전에 엄청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. 그 다음날도 가갖고 몇 파레트 옮기고 시멘트 한 대 하차했는데요. 그날도 역시 똑같았어요. 이렇게 작업하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주세요. 근데 소장님이 이렇게 막 복가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배려해 가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. 다른 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평온해 보이고 일들을 잘 하시더라고요. 뭐 짜증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이분들한테서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잠깐 와서 일을 하러 왔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일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되게 안전한 느낌 있죠? 그런 게 있어요. 뭐 급하게 서두르고 이런 거 없어요. 어쩌면 일은 되게 빠르십니다.
다음날 가니까 한 두세 파르트 정도 남아있고 다 끝났어요 벌써. 일을 참 잘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은 제가 그 아까 처음 왔을 때 마주쳤을 때부터 지금 여기 왕복 4차선이지만 그나마 저는 여기도 좀 조금만 신호선만 배치해주면은 차량이 많이 안다니까 하차하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장님은 더 넓은 공간을 찾으시더라고요.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해갖고 뭐 작업이 느려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. 똑같아요. 제가 이렇게 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도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 이거 운반하고 이러는데도 뭐 비록 저희 같은 경우 뭐 10분 만에 끝나는 작업에 비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느긋하게 안전하게 했는데도 한 시간이 안 걸린 거예요. 별거 아니잖아요. 괜히 이거 복가치면서 막 급하게 왜 두 개를 떴냐 하나 떴냐 해봤자 시간 차이 별로 없거든요. 진짜 이런 소장님만 있으면은 제가 마음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. 일단 안전하거든요.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분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지게차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. 정말 일 시키는데 조금의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평화롭게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.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제가 10분 20분 더 지나도 하나도 그냥 억울하지가 않아요. 이런 분들은 너무 좋아요. 이런 작업은 정말 이 회사는 제가 적용하는 회사인데 강추드립니다. 강추. 저 뭐 이분들 많이 알지 못했는데 이 한 번만 이 작업하라고 보면 알아요. 첫날 작업 들어가서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지게차를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킨다 이것만 보면은 이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이분은 강추합니다. 안전에서만큼은 최고예요. 그리고 작업도 되게 잘 하시고요. 요 다음날도 제가 두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한 군데 가감이 버리고 이분들 거 작업해 주러 갔어요. 가까운 데 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거리가 있었는데 요 다음날 가갖고 여기 작업해드리고 왔어요. 별거 없었거든요. 그 다음날도 일이. 근데 너무 그날도 똑같아요. 이분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또 안전하게 작업을 시키고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작업을 시키세요. 막 시키는 게 아니고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. 모든 작업자분들한테요. 그 작업이 능률이 오릅니다. 모든 사고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. 사람의 그 심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많은데 이런 분들하고 공사나 작업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짜증이나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엄청 평온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. 되게 감사했습니다, 소장님. 정말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. 만약에 이곳이 좀 더 복잡한 도로였으면은 틀림없이 이곳에 도로에다가 라바콘도 깔았을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지금 위에서 한 분이 신호수가 차량들이 전부 다 1차선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작업할 때는 차량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소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1톤 화물차에는 뒤에 커다란 경광판이 있어요. 작업 중이면 알리는 그거 대단한 겁니다. 저거 정말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회사였습니다. 물론 뭐 요 소장님만 그럴 수도 있어요. 제가 그 회사 분들을 모두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한번 만나본 직원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역시 되게 성품이 부드러우셔요. 이 현장님 가면 되게 지금 막 사람들 딱딱하고 그런 데가 많은데 정말 좋아요. 지금 이 차 보이시죠? 이런 차까지 갖고 다니면서 작업을 해요. 이거 보드블루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단하시죠? 참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. 전국 현장에서요. 진짜 안전이라든가 이 모든 건 최고입니다. 지금 신호수도 이제서야 철수합니다. 완전 제 작업이 끝난 다음에요. 감사합니다.